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며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일치시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예식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과 영성제 시간에 소지품을 주의하시고 휴대전화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입당성가 49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네, 오늘 세례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히 내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끈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마카베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둘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계명의 길 꿋꿋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웁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성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게 되는 그 세례명의 하느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5월 여러분들은 명동성당 예비자 규리반에 찾아오셨고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이자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되십니다. 이제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도 받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하셨던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받을 때가 제일 기쁘고 신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느님의 선물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언제든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하느님 은총의 특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픈 것도 낫고 망해가던 사업도 잘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사람도 안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명동성당 제대 뒷면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죽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삶을 묵주 기도의 각 신비를 통해 나타낸 성화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고통 없는 기쁨, 미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당장 다음 주부터 성당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마에 부어질 세례수로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은 축성 성유로 여러분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희망을 간직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희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희망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실천하며 실천을 통해 얻은 열매를 세상에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매를 나누는 삶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도와주셨던 교리 봉사자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눔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미사 때 만나게 되는 성가대 단원들 그리고 전례 봉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모습 안에서도 봉사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자신의 세례명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 사도 바오로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시작될 세례 성사를 통해 지난 나의 삶을 끊어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겸손히 청해 갑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세례 성사 예절이 진행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례사제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고 있고 청하고 간구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은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또 유영무영한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형제들과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려고 행한 것입니까? 하느님 앞에서 대부대모로서 이 후보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자들을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증언한 대부대모들은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도록 계속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이 종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어 예전부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오늘 교회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비를 베푸시어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의 계획을 기꺼이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참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사들을 청하는 이 사랑하는 세례 후보자들과 우리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새 생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게서 구원받는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후보자들을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온갖 성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후보자들이 세례 성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죄에 대하여 죽고 언제나 하느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죄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 종들을 위하여 바치는 저희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던 이 종들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였으니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이 종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보호하시며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들에게 구원의 기름을 받으오니 주님의 힘으로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주례사제께서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해 주시도록 기원하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성유를 바르실 것입니다. 예비자 여러분은 차례로 제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가 61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정하며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협조자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세례를 청하는 하느님의 종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자비를 간청합시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으니 빛과 힘을 주시어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곧 이 물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이제 세례받을 여러분에게 모든 성인들의 도움과 동공이 있기를 간구하며 성인 호칭 기도를 성가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주 하느님,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이 세례 성사의 표징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태초에 성령께서 물 위에 머물게 하시어 그때 이미 물이 거룩하게 하는 힘을 지니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홍수를 통하여 죄를 씻고 그 물의 신비로 생명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느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마른 발로 홍해를 건너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례받는 새 백성의 예표로 삼으셨나이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축성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하느님, 교회의 정성을 구워보시고 교회 안에 세례의 샘이 솟아나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외아드님의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시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세례 성사로 온갖 묵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성자들 통하여 이 샘에 성령의 힘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례사제의 질문에 여러분은 예 끊어버립니다와 예 믿습니다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이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축성 성유를 받으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이 교우들이 사제이시오 예언자이시며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제 새로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흰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식의 절정인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과거의 묵은 생활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하며 이 세례식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자들은 대부 대모와 함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가 1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대부 대자와 대모 대녀는 서로 마주 보십시오. 대부 대모님은 새 신자에게 빛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또한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며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가십시오. 아멘.
초는 끄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례 예식이 끝나고 미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제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형제 참여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 언제나 우리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세월 동안 단절되고 대립하여 살아온 이 결례를 굽어보시어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서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강복하시어 준비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고 인생의 관문을 힘차게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이 성사로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오늘의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새 영세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촛불을 끄고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여성합창단에서 봉헌특송 축복 부르시겠습니다. 봉헌성가 340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써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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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한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들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들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들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들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하느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평화의 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 평화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영성제 시간입니다. 성제를 모실 분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부터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제 특송 아베 베론 부르시겠습니다. 성제성가 161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받아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오늘 사람들 밝은 모습으로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개월간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다 준비를 잘 하셨지만 개근하신 분들 있습니다. 작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각 반 담당 신부님, 수녀님께서 반별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5월 금요반 총 4분이십니다. 정미현, 보나비타, 박신유, 레아, 주현경, 에밀리아, 박수진, 릴리안 자매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인사드릴까요? 신부님께서 시장해 주십시오. 담당 신부님이신 이세우, 심원 신부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뒤 돌아서 신자분께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네, 인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월 주일반 총 9분이십니다. 백미숙, 안나, 홍주리, 플로라, 김경숙, 안젤라, 메리치, 강한승,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정유정, 클라라, 고현, 마르티노, 김혜원, 리디아, 김규리, 미카엘라, 박인보, 플란디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상은 이 안젤라 수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자분께 뒤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67분의 새 신자가 이제 나셨는데요. 그 중에 또 그 외에도 세 분은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주님의 몸 모신 첫 영성체 하신 분들 계세요. 세 분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리에서. 첫 영성체 하신 분, 이 앞에 세 분 계시거든요. 박수로 축하드릴까요? 네, 앉으십시오. 네, 6개월의 여정 함께 도와주신 많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봉사자분들, 또 신부님, 수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한 번에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5월 금요반은 우리 이세호 신부님, 감사의 인사 박수 드릴게요. 그리고 5월 주일반은 이명희 안젤라 수녀님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 체크해 주시고 안내 공지사항 해주셨던 선교부 봉사자들 4명 있어요. 김보람, 루치아, 그리고 고정원, 마르시텔라 지금 유학 갔는데, 그리고 성종미, 세실리아, 정수진, 아니스. 잠깐 일어서겠어요? 네, 박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리 후에 나눔교리 봉사자 하셨던, 도와주셨던 분들, 이혜경, 엘리사벳, 홍춘기, 바오로, 김보성, 안드레아, 이정아, 마리스텔라, 정현숙, 젬마, 이혜경, 엘리사벳, 유인숙, 세실리아, 강승현, 마르가리타. 일어서세요. 자, 박수. 네. 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당장 다음 주부터 주님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 이 감사한 마음 잘 간직하고 한 달이 지나더라도, 두 달이 지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세례미사를 위해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 또 전례봉사자들, 우리 가톨릭 아름다운 성가해 주신 가톨릭 여성 합창단, 그리고 해설자, 복사, 대부모님, 우리 자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미사 마치겠습니다. 네.
네, 모두 일어나시고요. 성물 손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물로 준비하신 성물들 손에 높이 들어주십시오. 성물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늘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 여기 있는 이 성물들을 축복하시어 이 성물들을 전달받는 이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 파견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79번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